저는 뭐 전혀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 안일화,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선수로 나간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까지도 저한테 지지를 보내고 계실 거다.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안 후보께서는 3월 8일까지 완주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단일화 가능성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0%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된다면 안일화가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정확한, 예, 해석이십니다. 지켜봤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세 후보를 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나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